우리 전통 악기죠. 가야금으로 환상적인 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네.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SNS 사전에 등재될 분 누굴까요? 신선하죠? 오, 이거 정말 다 아는 노래들이에요. 와. 이 K-POP으로 가야, K-POP을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이 노래까지 가능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3년째 콘텐츠를 제작 중인 1인 크리에이터 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야금은 정말 소중한 옛 소리인데 지금 사실은 막 찾아서 듣진 않잖아요. 대중음악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더 즐겁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는 노래라서 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기대가 되는데요. 또 보여주세요. 어? 이거 영화 맞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OST.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가야금으로도 많은 장르를 연주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야, 가야금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릴 것 같은데 더 보고 싶어요. 아, 네, 아직 가야금의 매력을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제 연습실 한번 같이 가실래요? 오. 연습실이요? 연습실 편하게 한번 가봅시다. 점프만 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뿅! 우와. 이야, 아니 여기는 근데 그냥 가정집 아니에요? 네, 여기가 바로 제 연습실입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와. 야. 제 연습을 많이 할 때는 제가 12시간까지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연습실이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줄이 12줄짜리도 있고 25줄짜리도 있네요. 네, 이 악기는 12연 가야금, 산조 가야금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5줄, 25현 가야금입니다. 25줄. 가야금을 방가후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소리를 딱 처음 듣자마자 아, 너무 울림 있고 좋더라고요. 예고로 진학을 해서 대학교도 이제 예대를 나오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더 열정이 생겨서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가야금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스태핑. 오, 이것까지 된다고요? 와. 어, 완전 최신곡인데. 네. 와. 아, 힙하네요. 어, 좋은 색소폰 아닌가요? 다양한 콜라보가 가능하네요. 네, 다양한 매력이 잘 느껴집니다. 빠밤. 아무 노래나 불러도 다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오, 바로. 오. 우와. 진짜 찐이시네요. 네. 아, 솔직히 이 노래 알고 있었었죠? 아, 네, 이거는 살짝 좀 많이 들어봤던 곡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맞히시면은 제가 정말 가야금 천재라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아, 인정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노래는 좋은데 아직까지 뜨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 약간 느낌이 오는데요? 어떤 노래일지? 들으세요. 네. 가슴이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
간질간질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노래 좋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저 노래예요. 아 그래? 오오오 어머. 아니 절대음감 맞네요. 네 바로 저렇게 나온다고요? 두 분 콜라보하면 딱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가야금 버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음원? 솔직히 알려드렸죠. 뭔가 이거 하려고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처음 들은 거 맞아요? 응. 해야죠. 가슴이 간질간질 노래죠. 야외 촬영을 하면서 건강이 살짝 사실 안 좋아졌어요. 재보진 않았지만 한 15k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깨가 지금 탈골이 된 상태여서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제가 댓글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기억에 남는 게 예진님의 연주를 듣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진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댓글들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예지 씨의 가야금 연주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우리 소리를 이렇게 알릴 수 있다니 괜히 제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아, 여기 사극 한 편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마마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대금하고 같이 콜라보로 이 듣는 게 네. 생전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 야외에서 들으니까 더 상쾌하고 멋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듣고 싶을 만큼 좋은 노래였군요. 예. 우리 악기 사랑해요. 저에게 가야금이란 제 삶 자체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함께 했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야금과 함께 제가 앞으로 모든 일에 도전을 하면서 즐겁게 잘 헤쳐나가는 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가야금 연주하는 예지 많이 사랑해주세요.